춤출 시간이다구! 다들 빨리빨리 움직이라브. 별가루가 떨어질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브. 거기다 농땡이 피우지 말라브. 열심히 일하고 있었는데 왜 그러냐브. 나만 미워한다브. 다 보고 있다브. 농땡이 피우면 밥은 없다브. 두고 봐라브. 가만 놔둘까라브. 다 들린다브. 춤출 시간이다 보. 이가이 보라 그래.
시작이다. 이 형제가 떨어진 별가루에 맞았다. 숨을 안 쉰다. 드디어 때가 왔다. 다들 비석을 박박 닦으라. 그래야 더 밝게 빛이 난다. 별가루 맞은 형제는 어떻게 하냐?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라. 아직 안 죽었다. 그 다음이 뭐더라? 냥! 머리 아프다. 둘, 다음은 색. 너무 멍청한 거 아니냐? 뭐? 그럼 색 다음은 뭐냐? 알 필요 없다. 뭐? 아까부터 뭐 하는 거냐? 뭐? 인간들이 자꾸 눈에 띈다. 하나, 둘, 넷. 많다. 분명 우리 축복을 뺏으려고 온 거라.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모두 싸울 준비를 하라. 춤출 시간이다. 들판에 별빛 비석 제전이 시작되었어요. 모두들 힘내세요. 별빛의 가호가 여러분에게 닿기를. 고블린들을 처치하고 별가루를 모아주세요. 들판에 큰 비석들 보이시나요? 그 앞에 크게 타오르는 모닥불이 있을 거예요. 그곳에 별가루를 바치면 비석의 선택을 받을 수 있어요. 물론 가장 많은 별가루를 바친 사람이 선택을 받겠지만요. 그 비석에 축복이 내리면 당신이 바로 행운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일곱 개의 비석에게 내리는 축복의 순서는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고 해요. 아무래도 고블린들의 신이 장난꾸러기여서 그런가 봐요. 비석의 상태는 제가 주시하고 있다가 축복의 기미가 보이면 말씀드릴게요. 아참! 고블린으로 변신하면 흰 곰자리 부족도 모르게 감쪽같이 숨을 수 있을 거랍니다. 마드 춤출 시간이다!
아름다운 비석이여. 흰 곰자리 부족에게 축복을 내리라부. 별가루를 바친다부. 내 뒤통수 때린 놈 누구냐? 아파서 별가루 놓칠 뻔했다부. 수상한 놈들이 우리 부족원들 사이에 돌아다니는 것 같다부. 누구냐 누구? 너냐부? 넌 내 동생이라부. 누구냐부? 누가 날 기절시키고 내 것 훔쳐갔다부. 왜 때리냐부? 아까 나랑 밥도 먹지 않았냐부? 그런데 이러기 있냐부? 별가루를 내놓으라부. 고블린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바로 지금이에요. 많이 갖고 있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비석에 별가루를 바친 사람 중에 당신이 최고로 많이 바쳤다면 그 비석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춘 거라고요. 벌써 한 명을 선택해 축복을 준 것 같아요. 아쉽게도 3번 비석에 별가루를 바친 분이 없군요. 다음 선택의 시기는 놓치지 않도록 더 집중할게요. 남은 비석은 6개입니다. 여기저기에서 별의 기운이 강한 덩어리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전설인 줄만 알았는데 하늘에서 떨어진 별 조각들이에요. 세상에, 눈앞에서 이걸 보다니. 오, 신이시여. 여러분, 저 별 조각 덩어리를 부수면 많은 별가루를 얻을 수 있어요. 아무래도 흰 곰자리 부족의 신이 보내준 선물 같네요. 이건 선택될 비석 근처로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별빛의 기운이 하나의 비석으로 모여들고 있어요. 별빛이 1번 비석에 강렬하게 깃들어 눈이 부셔요. 이건 계시예요. 자! 받은 모험가 분이 나타났습니다. 모두 축하해 주세요. 남은 비석은 5개입니다. 빈곤자리 부족이여 단결해야 한다부. 비석의 축복을 빼앗겨선 안 된다부. 때린다 부순다부. 내가 다 가질 거라부. 축복은 내 거다부. 슬슬 고블린들도 눈치를 채기 시작한 것 같은데요. 어서 뿔뿔이 흩어져 비석의 축복을 가져가 버리자고요. 믿을 고블린이 하나도 없다. 도대체 누가 우리 부족이냐. 조용. 가장 중요한 건 별의 축복을 받는 거라. 더 많은 별가루가 필요하다. 뭐 조술사가 수상하다. 뭐 그럼 때려보라. 그는 날 왜 때리냐. 뭐 멍청한 고블린들이라. 뭐
비석이에요. 두 군데의 비석에서 별의 기운이 강해졌어요. 보세요, 여러분. 2번 비석과 7번 비석에 별빛이 눈부시게 내리네요. 비석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별가루를 바칠 비석을 신중하게 골라야 합니다. 어떤 비석에 바쳐야 비석의 축복을 받을 수 있을지 고민, 오 고민. 별가루를 너무 많이 들고 있으면 많은 모험가분들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별빛이 5번 비석에 강렬하게 깃들어 눈이 부셔요. 이건 계시예요.
빠진 분이 없군요. 남은 비석은 두 개입니다. 곧 별빛의 기운이 강해진 비석 두 개가 보일 거예요. 이제 남은 비석은 두 개뿐이니 눈치채셨겠죠? 경쟁이 치열하겠는데요? 그래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봐요. 비석의 선택은 평등하답니다. 갖고 있어봐야 소용없어요. 어서 모든 별가루를 비석 앞 모닥불에 털어버려요. 별의 기운이 가장 절정에 달한 순간입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젠 별가루를 모으기보단 비석 앞 모닥불에 모두 털어버릴 시간. 자, 이동하세요. 어서요. 축복을 받은 모험가분이 나타났습니다. 모두 축하해주세요. 별의 기운이 점점 사그라들고 있어요. 우리도 고블린들에게 더 미움을 사기 전에 어서 돌아가도록 해요. 이번이 아니더라도 흰곰자리 들판은 항상 열려있어요. 다음번 별빛이 부를 때를 기약하며 안녕히 가세요. 춤출 시간이다분! 도전하는 모험가의 앞날은 밝습니다. 그래도 휴식은 필수죠. 행운의 에버슨 상점입니다. 즐거운 모험 되십시오.
금우정 이상무. 고생이 많네. 신의 축복으로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으세요. 거기 무언가님! 물건 한 번 이보시오, 무언가 친구. 묘성이 좋은 의뢰로 잘 골라보게. 어떤 게 필요해요? 일단 구경이라도 한번 해봐요. 적당한 의뢰로 고르시게. 너무 무리하지 말라고. 고급스럽고 다양한 물건들을 준비해놨죠. 고급스럽고 다양한 물건들을 준비해놨죠. 적당한 의뢰로 고르시게. 어떤 게 필요해요? 너무 무리하지 말라고. 일단 구경이라도 한번 해봐요. 고급스럽고 다양한 물건들을 준비해놨죠. 고급스럽고 다양한 물건들을 준비해놨죠. 적당한 의뢰로 고르시게. 너무 무리하지 말라고. 고급스럽고 다양한 물건들을 준비해놨죠. 비가 올 땐 사막꽃의 공격이 매서워지지.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걸. 어떤 게 구경이라.
사막의 밤은 낮보다 사납다오. 이보시오, 모험가 친구. 야, 오늘의 의뢰는 이렇다네. 적당한 의뢰로 고르시게. 너무 무리하지 말라고. 도개! 야! Yeah!